아이스튜디오 5000은 제그 아이스튜디오 400이 4개의 장면이 있었죠.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강사가 큰 이거 이렇게 장면이 보통 대략의 표준이지만 뭐 마음대로 할수 있지만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기준을 가지고 하면은 일을 하기가 좀 편하니까 2번을 선생님이 큰 거, 이제 또 강의는 4번 이렇게 1, 2, 3, 4라면 여기는 강사 위주, 여기는 이제 자료 위주 이렇게 된 거죠. 이것에서 이제 강사만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면 오래 가니까 너무 한 장면이 오래될 때가 있으니까 약간 더 그것을 바꾸자 해서 한 것이 이제 이런 장면, 약간 스튜디오로 좀 멋있게 가서 이제 가까이 오게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바꿔서 강사가 두 개가 왔다 갔다 하고 또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가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여기 프레젠테이션 모드라 하지. 뒤에는 프레젠테이션 모드에서 요것만 또 계속 여기서 마우스가 오가면서 하면 지루하니까 어느 시간 이상 되면은 약간 좀 이렇게 변화를 줘서 학생들이 비주얼 그 컨센트레이션이 일어나게 하는 원리입니다. 그럼 이쪽이 이제 왼쪽 모니터로 간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는 비대면 학생이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예를 들어 비대면 학생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대면 학생으로 가면 그 학생이 크게 나와서 이렇게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비대면 학생이 이렇게 있다가 약간 좀그 강사 선생님이 크면서 비대면 학생이 있다. 뭐 이런 장면을 두 개를 이제 해준 거고 또 강사 클때 이렇게 크게 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모드죠. 이렇게 거나 조금 더 아까처럼 두 개, 여기 두 개가 있는 거죠. 두 개에서 왔다 갔다 한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런 식의 표준을 만들어서 이제 가운데 모니터를 중심으로 할 때에 가는 거. 모니터 프레젠테이션 모드식 밑으로 가면 커지게 해서 한다. 이런 대략의 스탠다드를 해놓으면은 강의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런 장면을 만드는 것이 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이제 강의를 만드는 그 환경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스튜디오를 만들게 되는데 스튜디오가 지금 저런 스튜디오가 있는 거죠. 아이스튜디오 5000은 바닥, 벽, 뒤에 레이어, 백그라운드, 천장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책상처럼 3D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3D로 책상이나 또 데코레이션 하는 걸 집어넣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방송국에서 방송을 한다면 어느 스튜디오에 가서 해 그러면 거기 벽을 이제 칠한 벽에 들어가죠. 그 벽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하는데 그 스튜디오 안에 카메라가 여러 개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한 카메라고 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두 번째 카메라고 이렇게 하는 게뭐세 번째 카메라. 카메라 여러 개 들어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가상 카메라라고 합니다. 가상 카메라를 집어넣게 된다. 그냥 스튜디오를 만들고 카메라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스위칭을 하면서 작동을 하잖아요. 방송에서 그 기능을 전부 혼자서 하실 수 있게 만든 것이 5000이다. 5000에는 이제 400, 300, 200과 달리 그 강사가 여럿이 있을 수 있죠. 카메라가 다섯 개까지 넣어서 다섯 군데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한 공간에 모이게 할수 있는 이제 멀티플 크로마키가 되기 때문에 200, 300, 400, 즉1000 이하는 한 명의 강사를 중심으로 하는 환경을 많이 생각했고 뭐 그렇지 않게도 쓸수 있지만 대략 그렇게 할수 있고 크로마키로 되는 것은 5000 이상에서는 다섯 개까지 된다. 이제 크로마키 하나인 것이 2, 3, 4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메인 메뉴 설명을 들어가 보면 여기가 이제 메인 스크린이죠. 지금 이제 12개의 장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한 줄이 한 개의 프레젠테이션 할수 있는 장면, 두 번째 모니터에 대한 거, 세 번째 모니터 이렇게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비대면, 대면,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이렇게 보고, 여기에 파워포인트를 놓고 해도 되는 거죠. 물론 파워포인트 다른 모니터 이런 데 가도 다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요거는 카메라 스위처입니다. 믹서 스위처죠. 12개의 합성된 이미지를 놓고 카메라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다 뒤에다 이런 걸 믹서로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이제 아나운서들이 그 아나운서 하면 어깨거리랑이 하나 나오죠. 지금 여기는 5000에서는 지금 3개. 이것이 5개까지 될수 있는 게 5000. 아, 7000에 가면 이제 3D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거에 패널이 여기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라이브 지금 인풋으로 오는 걸 빼놓게 됩니다. 여기 뭐가 되나.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여기 라이브 2 이걸 누르게 되면 이 부분이 풀스크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스위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프리뷰하고 라이브 채널이 있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급히 그 한번 보겠습니다. 모니터가 3개가 지금 있으니까 이 메뉴에 보면은 V보드, Virtual Electric Whiteboard 1, Virtual Electric Whiteboard 2 이렇게 이제 가상 전자칠판 뭐 이름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저는 쓰고 있는데 여기 현재 있는 이거는 액터가 이렇게 세 가지라는 거고 만약에 제가 이제 그 이쪽에서 요 V보드 1을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V보드 1에 있는 것이 여기 보입니다. 또 V보드 3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자동으로 변하게 하는 것이 여기서 보면은 싱 디텍 그이 컨트롤 패널에서 라이브 믹서 스위치라는 요기를 눌러주고 나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면 여기서 일로 올라가면 탁 하다 여기 바뀝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V보드 1이죠, 지금. 여기 이 포인터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로 샥 하면은 V보드 2로 바뀌어서 여기를 누르면 바로 그 바뀌는 거죠. 여기로 가서 여기서 눌러주면은 된다.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여기 다섯 개의 패널들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세팅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 파워포인트가 있다고 보면 포인터에 의해서 여기 스위칭하는 그 윈도우 아이템들을 자동으로 여기 올라갈 때마다 이것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여기를 이렇게 갔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러면 이 장면에 보이는 이 리스트가 있으니까 눌러주면 바로 되는 거죠. 요것이 스위처 믹서 패널. 왜냐하면 우리가 칠판이 세 개, 다섯 개가 있으면 그 안에 한 칠판마다 보일 것들을 미리 여기다 쭉쭉 넣어놓는 거죠. 여기 넣는 거는 라이브거나 파일이거나 카메라거나 다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조금 여기 올라가서 이제 제가 이 메뉴를 이렇게 놓고서 설명을 드려보면 이 밑부분에 메뉴가 있죠. 라이브, 또 뭐, 윈도우, 뭐, 크로마키. 이런 것이 크로마키로 선정한 다섯 개가 있다면 다 거기서 선택할 수가 있고, 파일 하면 여러분들 파일 아무거나 넣을 수가 있어서 여기다 보일 것들을 다 미리 각 컨테이너에다 집어넣고 한다. 여기가 그렇다. 또 하나 여기 보면 타이틀이 있죠. 자막이 있어서 여기를 지금처럼 이제 ISO 5000의 오버뷰다. 그럼 또 여기 가서 이거 수정한다면은 여기 가서 고치면 되는 거죠. 이제 다림. 뭐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아이 스튜디오는 뭐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넣게 되면 그 자막이 이제 거기에 나갈 수 있도록끔 그런 것도 여기 있는 아까 있었던 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막을 여기서 편집하거나 내보내는 게 있고 여기서는 아까 스위처 패널의 내용들을 바꾸는 게 있고 요거는 지금 VR 믹싱 각 씬을 12개 가상의 스튜디오 아까 얘기한 이런 가상 스튜디오 여러분이 그려서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12개 카메라를 배치해서 각 카메라마다 이런 스크린, 소위 그 가상 전자 칠판들이 배치를 시켜주는 것이 기본 원리가 되고 그걸 키프레임으로 이제 여기에 있는 어느 그 카메라들이 12 포지션에 있으면 그때마다 장면을 정의해서 놓게 되면 요 안에 이제 그 배정된 게 보이게 되니까 누르면 되는데 그때 모든 칠판 이런 것들은 애니메이션이 자동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D Max에서 카메라 트래킹 또 이런 애니메이션 오브젝트 트래킹하는 그 트래킹 패스를 정의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그걸 하려면 1000개가 넘는 게 나와야 되죠. 이거는 다 자동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렌더 프리뷰가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리코딩 스타트 스탑 파일 넣는 거 여기 오디오 바들이 여기 쭉 있어서 이 안에서 다할 수가 있다. 만약 여기서 여기는 뭐가 있냐면 컨트롤 여기다 비디오를 선택하면 비디오에 미디어 플레이어 컨트롤 버튼들 음악 소리 크게 하냐 작게 하냐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가서 하면 여기 다 나오잖아. 이렇게 여기 비디오니까 이렇게 돼 요걸 가지고 할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눌러 보시면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이런 방송을 하려면 첫 번째 하는 거는 이제 카메라를 정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그 비디오 세팅 패널에 가면 이제 이렇게 그 다섯 개의 카메라를 넣는데 여기 각각 카메라는 여기서 정해줍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요 카메라를 선택했고 만약 이거를 선택한다면 이렇게 선택하면 여기서 지금 이 파일로 한 겁니다. 이 인풋을 카메라로만이 아니라 미리 녹화된 파일도 넣을 수가 있다. 어디 가서 이제 촬영할 때 크로마키를 다 찍어놓죠. 다섯 개 찍어서 다 놓고 여기서 플레이하면서 여기서 크로마키를 받으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크로마키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 장면으로 가서 보면 여기서 오토키라면 다 되죠. 오토키로 돼서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키에서 여기 칼라 레인지는 뭐냐면 요 칼라 스페이스 우리가 RGB 칼라라 그러면 3차원 공간이죠. 거기 칼라와 RGB로 하면은 빨강, 노랑, 파랑 이런 거고 또 거기다 YUV로 하면
칼라 스페이스, 크로마하고 그 버티칼로 있는 루마가 되는데, 지금 방송에서 YUV를 많이 쓰니까 여기 루마 엑시스, 밝기 엑시스가 여기 있어서 이게 위로 갈수록 그 밝은 거, 밑으로 갈수록 어두운 데죠. 여기는 가운데가 세 삼원색이 다 합해진 데가 까맣거나 흰 거니까 밑에는 희고 여기 까맣게 될 수밖에 없죠. 칼라로 보면 요 축입니다. 센터 축은 칼라 스페이스인데, 지금 우리는 그린이 많으니까 여기서 이제 칼라 안에 보면 그린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 그린이 많은 이 점들을 다그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쳐보면 여기에 몰입돼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옮겨서 보면은 요 하얗게 돼 있죠. 이 하얗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히스토그램 분포도를 여기 쭉 보여서, 아, 이 하얗게 된 거는 점이 많구나, 여기에 칼라들이 많이 분포돼 있구나, 이런 거. 여기 흑백 부분이고 칼라 이렇게 보이는 거고, 여기가 그린 부분이니까 거기를 충분히 영역을 잡아서 그 영역에 크로마키가 된다. 그래서 요거를 그 조정해 보면 저런 효과들을 조정하고, 이 서클을 움직이고, 또 이제 밝기 그림자 같은 거를 이걸로 좀 조정하게 되면은, 여기서 보면 요런 게 이제 변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밝기 영역, 우리가 그 그림자 같은 걸 줄인 영역이 돼서, 이 알고리즘은 달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알고리즘으로 아주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나쁜 카메라에서도 잘 되게 돼 있다, 그런 거고. 여기에 보면 이제 엣지 이런 데가 좀 있을 땐 이걸 조정하면 되고, 여기서 노이즈가 이제 카메라를 이제 학교 같은 데는 뭐 저렴한 걸 쓰니까 막 노이즈가 타죠. 그럴 때는 이걸 눌러보면 줄어들게 되고, 요거는 기본이 이제 여기에 이 자체 가지고 칼라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약간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카메라에도 이렇게 뭐 좋은 카메라일수록 그런 게 많잖아요. 조정할 수 있는데, 이제 카메라 조정이 어려우니까 저희 거 안에서 이 칼라를 조정해서 색상 이런 것을 조금 맞춰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 여기에 있다. 자, 그래서 카메라를 딱 다섯 개 선택해 놓으면 여기 가면은 카메라 쭉 보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되고 나면 그이 카메라는 가상 스튜디오에서는 하나의 텍스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의 그 그림처럼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사용하는 카메라는 우리가 이제 그 가상 카메라라는 걸 12개 가지고 쓰는 것인데, 우선 그걸 쓸 공간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카메라 세팅, 두 번째는 스튜디오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저는 이런 게 12개 돼 있는 스튜디오, 이런 걸 하면은 이렇게 선택, 여기 예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설정하고 여기 가서 하나를 더블 클릭하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와서 하는 것이다. 저장하고 다시 불러오는 거다 보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스테딕 엘리먼트라는 건 뭐냐면, 이 스튜디오 이제 디자인하는 겁니다. 한번 저희가 그 디자인하는 그 장면에 가서 보면은 이 표현 이렇게 하는 게저큰 데서 하는 게 아무래도 편하니까, 여기다 놓고 우리가 한번 그 스튜디오 디자인을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상황에서 우리가 요 그림을 좀 보여야 되니까, 이제 이 그림을 좀 과장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보셔야 되니까, 이렇게 놓고서 설명을 해보면, 뭐 너무 큰가요? 조금 줄여서 보면은, 이렇게 하면 여기서 보면은 이 스테딕 엘리먼트에 가서 봤을 때, 여기 엘리먼트가 이것이 고치는 겁니다. 여기 책상을 이렇게 눌러보면, 책상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있는데 책상을 눌러보면 이런 책상들을 고르면 여기 변해지는 겁니다. 책상을.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책상을 골랐는데, 뭐 이런 걸 넣어도 됩니다. 한번 이걸 골라보겠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을 더블 클릭 딱 하면은 지금 책상이 변했죠. 이 책상도 여기서 위치, 각도,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고, 또이 텍스처들을 조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자, 한번 요거를 자세히 보기에 조금 더 키워서, 이 화면을 키워서 보면 되는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 위치, 여기 있는 위치를 왼쪽 마우스를 누르고 움직이면 이렇게 이 3D 공간 안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당기면은 뒤로 가고 앞으로 가서 3D에다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책상을 조정하고, 이 스케일도 왼쪽을 누르고 하면은 좌우가 변하는 거고, 오른쪽을 눌러서 하면은 X가 변하고 Y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걸 하는 데는, 아,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마우스로 움직이는 거구나, 어디다 놓고 움직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정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선택한 이 책상의 위치, 회전, 그리고 스케일을 하게 있는 세 거에서 간다. 여기 있는 거는 이 칼날 전체를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이 휴를 바꿔버리면서 전체 책상의 칼날을 바꿔주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변형을 시킬 수 있다. 크기도 변형시키고 내용도 바뀔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이 툴에 들어가 있습니다. 7000에 가면 이 엘리먼트 하나하나를 또다 바꿀 수가 있는데, 5000은 너무 복잡하지 않게 하려고 디자이너가 하나 만들어도 그날마다 스타일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은 다림에서만 갖고 있는 엔진의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한번 이 바닥을 뭐 천장을 해볼까요? 천장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C를 누르고서 C를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C이 역시 XYZ 로테이션이 다 되는 거고, 거기다가 C에다가 우리 다른 그림을 한번 넣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C의 그 천장에 한번 그 여기 폴더를 바꾸는 게 있는데, 여기 참고로 우리 이 장치에서는 그 이제 아이스튜디오에 그 들어있는 디렉토리, 그 프로그램 파일스의 다른 비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스튜디오 5000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면 거기 D 컨텐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른 컨텐트인데 거기에 이미지라는 데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미리 만든 플로어 앤 실링 이걸 이 디렉토리 선택하면 그 디렉토리에 선택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천장에 나는 이런 우드로 해보겠다. 뭐 이런 걸 해봤다. 예제로 넣어준 거죠. 저희 이런 걸 넣어서 만들어 볼수 있게끔 해놨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런 우드로 하더라도 여기서 칼라를 여기에 칼라를 변형시켜주면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다 자유자재로 할수 있으니까 해보시면 되고, 재밌는 건 여기서 X 스크롤을 이렇게 살짝 움직여보면 저 위가 움직이게도 된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직접 한번 만져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가장 중요한 씬 편집기로 가겠습니다. 씬 편집기는 뭐냐? 아까 여기서 얘기한 12개의 그 버튼들마다 씬이라고 그러는데, 씬 1, 씬 2에서 씬의 12개를 한번 정의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이 버츄얼 카메라라는 게 이제 우리가 있는데, 이 버츄얼 카메라를 누르면 여기 XYZ죠. 이걸 가지고 오른쪽 마우스를 놓고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 줌이 들어가는 카메라가 움직이는 겁니다. 좌우로 움직일 수 있다. 이걸 넣으면 회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카메라.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가짜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 보는 게 출력에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서 두 번째로 레이어로 있는 그 V보드를 잡고서 위치를 이렇게 변경시도 시킬 수 있고 스케일을 조정해서 놓을 수도 있다. 이때 이 XYZ는 저 공간. 지금 사람이 대략 0000에 있으면 그 코디네이트 X축 0, Y축 0, Z축 0에 있고, 거기서 카메라가 앞으로 한 2m 앞에 있고 200 앞에 있고, 저 모니터가 저 지금 뒤에 어디에 있냐면 마이너스 97, 한 1m에 있는 거죠. 두 번째 것도 보면 마이너스 113, 세 번째 것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서 각각 배치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5번은 아까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크게 되는 거다. 5번으로 지금 여기서 있는 두 번째 거를 정의하러 갑니다. 누르면은 이렇게 쭉 들어가죠. 이때 그 지금 모니터 2를 이렇게 돌렸는데 그것은 회전을 해놓으면 되죠. 그 씬에 회전되어 있다고 보면 저쪽 얘기하면 쑥 돌아가면서 가게끔 자동으로 발생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크게 해서 여기서 카메라로 사람을 이렇게 조정해서 더 하면 된다. 여기 왼쪽 모니터가 너무 붙었으니까 약간 떼자. 이거는 좀 너무 있으니까 위로 가자. 이런 걸다 해서 여기 있는 이 크기 가지고 이렇게 2번도 뭐 이렇게 3번도 뭐 이렇게 해놓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그 컨텐트, 지금 우리가 이제 1번 모니터에 1번을 누르면 이런 게 나오는 거고, 2번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 뭐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보이는 거죠. 이것들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요 장면 5번에서만 그걸 정의한 거고, 다른 데서는 다르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 장면에서 이걸 보이고 저 장면 저걸 보이라 이렇게도 되고, 혹은 여기에 있는 카피 투올 요걸 눌러주게 되면 모든 데 똑같이 12개가 정의되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에 의해서 각 씬을 만드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표준이 있으면 조금 편하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쪽에는 모니터 1이 커지고 이쪽에 모니터 3가 커지게 하고 요 가운데가 사람이 커진 거고 밑에가 사람이 자꾸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에 의해서 이제 전부 이 씬들을 그 정의할 수가 있는데, 아까 이그 스테딕 엘리먼트 즉 이제 스튜디오를 만들려면 고정된 데가 있으니까 스테딕 엘리먼트에 갔을 때에 한번 보면은 저 뒤에다가 이 손을 넣지 않습니까? 손을 넣는데 다시 한번 그거를 그 스테딕 엘리먼트가 해서 이 백그라운드를 좀 이쁜 거로 이게 바다로 넣었다면 바다가 되는 거죠. 저 안에 그때 이 엘리먼트에 여기도 알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파를 하니까 완전히 없애면 저 뒤에 뭐가 있죠. 이렇게 움직이는 저 뒤랑 합해진 게 보이고 있는데 저 뒤에 보이는 거가 어디에 있냐면 이 프로그램 세팅에 가서 보면 이 안에 여기 이런 것이 이걸 누르면은 거기서 나는 뭐 다른 거뭐 이런 걸 넣었다. 그러면 그이 전체 이런 풍경이 들어가는 거죠. 그뒷 배경 이걸 스카이박스라고 그러는데 스카이박스는
이 화면 늘 뒤에 있습니다. 저 모니터 맨 뒤에 거기 보이게 해놔서 이 스카이박스도 여기에 보면은 이 안에 보면은 스크롤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속도를 조정해서 은은하게 바꿔주면서 그것이 보이게끔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해보시면 되고 커서가 있는데 커서를 누르면은 커서를 조정해서 갈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되면 다 여러분들이 이 커서 우리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할 때는 이 포인터가 있는데 이 가상 커서를 만들어서 촬영이 같이 되게 한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요 부분 이제 제가 이 화면을 좀 커서 설명을 하면 이 프로그램 세팅에서 있는 이 메뉴는 프로그램 세팅 안에 소위 프로그램 세팅이죠. 지금 아까 씬 셋업들 이제 카메라 완 잡고 모니터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였고 이씬 셋업에 가면 여기에서 이그 내용들을 바꾸는데 여기에 그 이제 조금 복잡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두 군데가. 우선 여기 하나는 뭐냐면 여기 버추얼 카메라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가상 스튜디오 안에 지금 카메라가 세 개가 있겠습니다. 1카메라, 2카메라, 3카메라. 그러면 여기서 1카메라만 가지고 12개라면 한 카메라 다 돌아다니죠. 근데 여기는 1카메라로 하고 여기는 카메라 2로 정의를 해놓으면은 이쪽에서 이쪽에 넘어갈 때 카메라가 바뀌기 때문에 커트로 넘어갑니다. 물론 여기서 이게 트랜지션 할 때마다 여기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 정해지면 요로 올 때는 무조건 4.5초 해라. 요로 갈 때는 5.5초야.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이게 움직이는 시간을 정의할 수가 요게 있습니다. 여기 시간이고 여기는 트랜지션 컨텐트. 이게 이거 보였다가 여기다가 이런 걸 보였다가 한다 할때 이것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보드 안에 여기에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걸 보이고 있죠. 이 화면에 버추얼 보드 안에 이 스크린 캡처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걸 보이면 그것이 이렇게 트랜지션 되는 그 시간 이것이 여기에 있는 1.5초가 됩니다. 몇 초는 더 빨리 변하겠죠. 이것이 이제 그 커스라면 그냥 커스로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버추얼 모니터를 위치를 바꾸거나 포지션을 바꾸거나 스케일 바꾸는 걸다 해서 배치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컨텐츠다. 여기에 뭐 오토 씬 스위칭 해서 이렇게 있는데 온 15초 4 이건 무슨냐면 요 장면에서 이걸 온 시켜 놓으면 오프도 됩니다. 여기서 오프를 이렇게 하게 되면 없어지는 거죠. 온을 시켜 놓으면 15초 있다가 그때 마우스가 안 움직이고 계속 말씀만 하고 있다라면 얘가 어디로 가냐면 4번 씬. 즉 1로 올라가게 돼요. 15초 또 자동으로. 그 시간이 몇초 동안 안 움직이면 어디로 가라. 이렇게 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여기에는 뭐냐? 그때 모니터 1에 여기 있는 온, 요걸 온 시켜 놓으면 모니터 1에 마우스가 13초 동안 계속 움직이고 있다면 7번으로 가라. 13초 후에는 7번. 너무 지루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7번에서 이 포인터가 2번 여기로 갔다. 요게 2번을 요걸 눌러보면 2번을 눌러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온 되면 1초 후에 요건 바로죠. 1초 후에 8번으로 간다. 그래서 요것이 8번으로 넘어가게 된다. 한번 제가 이 상태에서 해보면은 이렇게 포인트를 가다 여기가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가서 여기 하는 순간 이것이 이제 8번 안에 여기 다 꺼놨습니다. 여기 보면 이네이블을 해야만 됩니다. 여기 이네이블을 하고 여기를 가게 되면 요게 이제 요 점프를 딱 돼서 아까 있는 8번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마우스 오버를 이용해서 포인터가 마우스로 갈때 이게 되고 이제 자동으로 인공지능으로 되는 것 중에는 여기에 가보면은 이 안에 여기 트래킹 여기 보면은 트래킹 온요 카메라 하나만 됩니다. 요 카메라에 트래킹 온을 시켜놓고 세팅에 가보면 그 세팅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도 움직일 수 있게 자동으로 가게 하고 또 센스티브도 있고 속도를 빨리 갈 거냐 적게 갈 거냐 그다음에 그 틀어지는 앵글마다 어떻게 할 거냐가 다 되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또 실험해 보면 됩니다. 이거는 조금만 해보시면 이해하니까 오늘 이 퀵 레퍼런스에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쓰는 건가, 어떻게 만드는 건가 설명을 드렸고, 이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요거는 숏컷, 여기는 마우스의 숏컷이니까 그걸 보면서 하면 되고, 여기에 쇼 스크린 컨트롤러라는 게 있는데 그걸 눌러주면 이것에 의해서 여기는 지금 녹화에는 안 되고 있지만 스크린 나오는데 거기서 이 장면에서만 마우스 움직여 조정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또 이제 엔코더 세팅 그걸 보통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 레코딩 시간을 보통 이제 8메가 이렇게 굉장히 고화질입니다. 4메가, 3.5메가로 HD에서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이 여기 세팅하는 게 있습니다. 다 눌러보시면 돼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오디오가 있는데 이세 가지 우리 녹화할 때세 가지 믹싱합니다. 스피커로 나가는 소리, 마이크로폰이 또 다른 게 있다. USB에 뭐가 꽂고 이렇게 많으면 그것들 다 합성해서 녹화. 여기 있는 세 가지가 다 녹화되는 거예요. 이게 스피커가 아닙니다. 스피커로 나가는 걸 녹화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에서는 그 박스가 같이 갑니다. 거기에 보면 마이크 입력이 된게 스피커로 나가는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거기에 다 루프백이라는 거를 보통 세팅해 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듣는 건 그대로 다 녹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루프백을 안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 그거가 있는 뭐 특수한 경우가 될 때는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우리 장비에 나가는 소리는 여기서 녹화하고 또 PC에서 나가는 음악은 여기서 녹화하고 이런 것도 다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는 게 Practice is the best learning이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면서 하면 풀 자동으로 방송을 하고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짧은 내용인데 여러분들 실제로 예, 만져보는 게 제일 좋으니까 하나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